김상훈입니다. 아시다시피 광복 70주년을 우리는 맞고 있지요. 해방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순환 법칙상 70년 정도가 지나면은 경장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현 우리 시대는 경장은커녕 과거 회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게 국정교과서 문목. 그런데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세계 평화라든가 한반도 평화 이런 부분은 뒷전에 밀어나오고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는 그런 참 한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사가 70년대인지 2000년대인지 종을 잡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후에 프랑스에서 나온 유행어 중에 하나가 변할수록 내 모습을 닮아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유, 평화, 복지 이런 그 대혁명이 지났는데 막상 드러나고 나타난 현상은 반동, 나폴레옹 1세의 쿠데타, 나폴레옹 조카 루이 나폴레옹의 또 쿠데타, 견디다 못한 프랑스 시민들이, 파리 시민들이 변할수록 옛 모습을 닮아간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4.19 이후에 민주화, 자유화가 있다가 5.26 쿠데타를 당하고 군부정권 32년, 거기다가 4.21 문민정부, 지금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반동적인 정치 행태 이런 것들을 볼 때 되풀이되고 있는 반동적인 역사라는 게 지그재그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진보하는 게 역사의 법칙인데 우리 현대사는 완전히 뒤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박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그렇게 격찬을 하고 그런 걸 보고 역사가 이렇게까지 후퇴해도 후퇴가 아니라 이것은 반동이지요.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이 새마을 운동을 그 때문에 얼마나 파괴가 되고 우리 농촌은 지금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황폐한 그런 마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미워하고 그것도 국제 무대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그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70주년 해방 광복 70주년의 역사의 순환 법칙 앞으로 나가도 모자랄 국정의 민주화라든가 서민경제의 부흥이라든가 민족통일이라든가 이런 절대적인 과제는 제쳐두고 엉뚱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불행한 국민이다 하는 생각을 듣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건국절 시도 그리고 교과서 국정화 음모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그 보수, 이른바 보수라고 참칭하는 그런 정치 세력, 학계, 언론계에서는 마땅히 역사의 순환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마치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고 박정희가 부국의 아버지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이부 지자는 견자다. 한 사람은 건국의 아버지고 한 사람은 부국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제가 그제 흥사단에 가서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그 시사인 제 420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인데 2015년은 1.8%, 작년에는 2.7%,
2013년에는 2.1%더라고요. 역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런데 보수 세력 일각에서 이승만을 광화문에다가 동상을 세워야 된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광화문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이승만을 예찬하는 책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사 간부라는 사람은 광화문의 수도 한 가운데에 건국의 아버지 동상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 글을 뻔뻔스럽게 쓰고 있더라고요. 아마 보셨을 분은 아마 그런 신문들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터키의 케말 파사, 인도의 네루나 간디, 베트남의 호치민, 남아공의 만델라 이런 분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국민의 힘으로라도 세워야 되는 거지만 이승만의 존재 가치, 이승만의 그런 그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 이런 걸 볼 때 과연 이승만의 동상을 세워야 되고 교과서에다가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런 글을 써야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참 현명해서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1.8%밖에는 지지율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한 가닥 안심이 됩니다만은 이명박 근혜 정권에서 최근에 꾸준히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작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70년대 일본 경제가 세계 2위까지 끌어올렸던 사람이 이케다 소장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케다를 건국의 아버지, 부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에르하르트 수상, 얼마나 독일을 부흥시킨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나 독일에서 에르하르트를 부국의 아버지, 경제의 할아버지 있다는 소리 안 하죠. 독일에서는 지금도 그 아돌프라는 용어를 쓰거나 아우슈비치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시력을 때린다고 합니다. 아돌프가 히틀러의 성이잖아요. 그리고 대만에서는 61년부터 83년까지 한국보다도 더 경제성장을 이끌었는데 장제서라든가 그 아들 장경국이를 부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천민적인지 한국 사회가 아니라 한국의 지도층, 언론인들, 지식인들, 정치인들 경제 부흥으로 따지면 80년대가 오히려 유신시대 때보다 전두환 때가 경제성장률이 더 많았죠. 그러면 이제 얼마 지나면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를 부국의 아버지, 전두환을 부국의 삼촌 이렇게 불러야 그럴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사회의 그 지도층에 특히 보수 세력의 그 천민성 이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일본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일본이 그 패전 후에 메가더 장군이 그 지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메가더가 만들어준 헌법을 지금 이제 바꾸고 있는데 그렇다고 일본이 그 메가더 헌법을 메가더 지배를 끝내고 자치적으로 정부를 수립을 했을 때 이것을 신생국가라고 해서 독립일이라든가 건국일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것을 주권 회복의 날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보수 세력이 일본에 대해서는 많이 그 배우고 있고 따르고 있고 하는데 잃어버린 10년이라든가 그런 용어를 따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외면하고 있거든요. 일본만 하더라도 그런 메가더 헌법에 의해서 지배를 미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건국절 운운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야 될 부분은 배우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만 배우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필은 무릇 사필은 공정하고 엄격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춘추필법이 요구되고 그 춘추필법 때문에 난신격자들이 부르르 떨었다는 겁니다. 이게 공자의 말이죠. 절대왕정인 조선시대에도 사관들이 쓴 사초와 실록은 임금이라도 볼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는데 폭군이라고 칭하는 연산군이 계위 10년 되던 해에 가장사초, 이것은 그 사관들이 자기가 보관한 자기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던 사초를 말하는 것이죠. 가장사초를 못하도록 명령을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군이었던 연산군도 사초를 거치거나 이것을 실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조시대에도 이처럼 역사의 기록은 공정하고 엄격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유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때문입니다. 고래로 369부의 위정자들이 역사를 뜯어고치고자 합니다. 후세의 평가가 두렵고 세습권력이나 아류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형하거나 왜곡시키고자 합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줄기차게 교과서를 뜯어고치고 역사를 왜곡한 것이나 이명박 근혜 정권이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 교과서의 현대사 축소 등의 시도는 일란성 쌍둥이와 369 정치 세력의 역사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 왜곡, 역사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작태는 일제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제국이 1910년 대한제국을 병탄하고 가장 먼저 서두른 공작 중 하나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사설을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총독 데라우키는 취임하자마자 총독부에 휴조국을 설치하고 이른바 불온서적을 압수했지요. 우리 국사, 민족사,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는 불온서적이라고 지목을 하고 압수했습니다. 병탄 이틀 후인 1910년 9월 1일부터 관보를 발행하는 김인성을 보인 총독부는 11월에 이미 설치한 휴조국을 통해 전국 각 도구 경찰국과 헌병을 총동원해서 조선의 사설을 비롯해서 역사서를 비롯해서 전통, 문화, 예술, 인문, 경기, 열전, 충의로 무용전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압수했습니다. 1918년 말까지 8년 동안 20만 권에 이르는 조선의 사설을 불태우거나 유기한 사료는 일본으로 간출해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0만 권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일제강점기 초기에 20만 권이라 그러면은 조선의 역사서는 거의 모조리 다 뺏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제의 조선사 말살 정책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922년 12월 총독부는 훈령 제64호를 통해서 조선사 편수위원회 조편이라고 불렀죠. 이것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선사의 왜곡과 날조를 시작했습니다. 일제는 조편위를 설치하면서 그 목적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으로 반대 아니라 일본인 반으로 반일본으로 만드는 요결이다 라고 공언하면서 이런 작업을 시작했는데 일제가 조표지 작업에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지는 총독이 이 회의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고 위원장을 정무총감이 맡았습니다. 2인자지요. 그러니까 조편위에 총독이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정무총감이 실무 책임을 맡을 만큼 일제가 총독부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일본의 관학자들 저는 끌어들였습니다. 한국인 중에는 경학원 부계학 정만조, 중추원 차기 유맹, 어윤적, 총독부 편수가 이능화 이런 사람들이 위촉됐습니다. 또한 이완용, 권중현, 박영효, 이윤용 등 내국노들이 편수회의 고문이 되었으며 최남선, 이병도 등이 편수관 등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우리 지금 뉴라이트 계열 한국사 왜곡하는 자들의 그 할아버지 뻘드는 사람이 천안선이고 이병도이고 조선사 왜곡의 분량이 많아지면서 일제는 조편위를 조선사 편찬회 조편회로 격상시키고 일왕을 칭령으로 설치 근거의 격을 높이면서
다수의 조선 고용사업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일본 왕이 칙령으로 설치할 만큼 비중을 부었던 것이죠. 일제는 1937년까지 27년 동안 무려 97만 5천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1937년 경우에 교사 월급이 5원, 7원 할 때입니다. 그때 97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선사 35권, 사료 청소 102권, 102편, 사료 복본 1623편을 편찬했습니다. 이 방대한 조선사 기술의 기조는 철저하게 사대주의, 평탄파성, 문화적 독창성 전력, 그러니까 조선사가 이렇다는 것이죠. 이런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일제 조선사 개봉강조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 땅을, 조선을 영원토록 속국으로 지배하려는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은 본래부터 북반부는 중국의 속국이요, 남반부는 일본이 지배했다. 소위 말하는 임나일본부설이죠. 임나일본부설을 꾸미고자 온갖 궤변과 망설을 꾸려줬습니다. 일제의 마지막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1945년 6월 조선을 떠나면서 조선이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왜 그런가? 일본은 조선에게 총보다 더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었기 때문이다. 저는 최근에 이 자료를 찾으면서 노부유키라는 자가 보기는 제대로 봤구나. 지금 우리가 해방이 된 지 70주년인데 7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역사 왜곡을 저렇게 강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노부유키가 말한 대로 총보다 더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놨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 총독이라는 자는 이런 걸 이미 내다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를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일부 어용사관 사학자들, 거기다가 정치 권력자들 같은 이런 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한국의 역사는 조편회의에 참가했던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근년에는 뉴라이트 예열의 관학자들에 승계됐습니다. 이들의 역사관은 조편회의에서 편찬한 내용이 주조가 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교과서 왜곡 등이 여기에 뿌리를 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가 편찬한 조선사는 식민사관의 원류가 되고 친일세력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인 8월 15일 날 경축사에서 분명한 어조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다시 찾아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광복 70주년이면서 건국 67주년이다. 그런데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49년 9월 달에 임시 재헌 의원 때이고 재헌 국회에서 국경일 제정을 논의할 때 정부 측에서는, 이승만 정부 측에서는 그 8월 15일, 45년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제정을 제안됐어요. 그랬는데 국회가 광복절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게 그 국회 의사록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 사람들이라든가 의용 사학자들은 공부를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재헌국회에서 광복절로, 8월 15일을 광복절로 명칭을 바꿔서 통과시켰는데 그 의미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쳐놔두고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무지거나 망동,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 족벌신문, 어용지식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몰역사적인, 반역사적인, 그리고 반헌법적인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한 야당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탄핵 소축감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은 헌법 정신과 원리가 집약되어 있는 문헌이 바로 헌법 전문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헌법 전문은 헌법 정신과 원리가 집약되어 있는 문헌을 헌법 전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8.15 건국절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기념을 개선하고 라고 선언했죠. 임시정부 법통 개선은 국민적 합의이고 헌법정신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사는 개헌헌법과 4.19 혁명 후 개정된 헌법 그리고 6월 항쟁 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된 현행 헌법만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박정희나 이승만, 전두환이 임의적으로 권력 연장을 위해서 변칙적이거나 날치기하거나 계엄령 아래서 만들어졌던 부당한 헌법들이죠. 그런데 현행 헌법은 여야 합으로 개정된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 승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법통 승계는 헌법 전문 선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보수 세력이 우상으로 섬기는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이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임시정부를 개선 개헌하자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30년의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언명했습니다. 대한민국 30주년이라는 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원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3.1운동, 우리 그 3.1운동에 대해서도 이승만의 교역가가 참 큽니다. 제가 그 3월 초에 국회에서 그 3.1절을 3.1혁명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그 청원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하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 원래 유진호 박사가 대한민국 개헌헌법 초안을 할 때는 대통령 중심 내각 책임제와 더불어서 김이 3.1혁명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한민당하고 이승만이 3.1혁명이라는 용어를 자칫하면은 합법정부를 혁명으로 부수자는 얘기냐 이런 엉뚱한 이유를 내가지고 3.1정신으로 3.1운동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19년 3월 4월은 당시 조선 국민이 2천만 명이었는데 220만 명 정도가 항일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여성들이 4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 현장에 등장한 게 3.1혁명 때입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 체제를 역시 4천년 왕조 체제를 민주공화 체제로 바꾼 것이 3.1혁명이고 그 비슷하게 1911년 중국의 신의 혁명 청조를 파도하고 공화제로 만든 게 신의 혁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보다 한 몇 년 뒤 러시아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런 것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변혁은 혁명이라고 하고 제 나라에서 있었던 그것도 국민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한 혁명을 운동이라고 바꾸고 그래서 요즘 젊은 학생들이 역사는 잘 모르고 그 외국어만 능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3.1운동 그러니까 3 컴백 1 스포츠 이렇게 번역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승만이 앞장서서 그 혁명이라고 한 것을 운동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참 아이러니할까요? 역사의 그런 그 순환 법칙이 무서운 게 그렇게 혁명을 거부했던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역사는 참 준엄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승만 정부는 48년 9월 정부 수립 후 발간한 관보 제1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 첫 관보에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임시정부 연호를 이어서 사용하고 대한민국 재건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건이라는 것은 1919년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 보수 사례들이 이승만을 존경하면은 좀 역사를 배우고 알고 존경을 하면 좋은데 자기네 그 아버지라고 칭하는 이승만의 가르침까지도
이승만의 언행까지도 묵살하면서 어거지를 부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전문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하고 대한민국 안보 제1호의 임시정부의 연호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그 국결로 내세우는 데는 그들만의 이해관계와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보수 세력의 혈통인 친일을 세탁하려는 속셈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유지되는 한 친일 문제는 끊기 어려운 족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최근에 새누리당 김무성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되고 이승만을 축에 세운가 했더니 그 혈통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948년 8.15를 건국절로 삼아 친일파들은 건국의 주도세력으로 내세우고 자신들이 건국의 적자노릇을 하려는 속셈이죠.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이른바 건국절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한 일곱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헌법 정신을 정부가 앞장서서 침해하는 반헌법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뭐 일부 학자라든가 일부 단체가 한번 모아서 정부가 앞장서서 건국절로 하면은 스스로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둘째는 임시정부 27년의 역사를 들어가요.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제외됩니다. 그건 옛날 얘기죠. 남의 나라 얘기고. 그리 되면 일본에게 대한제국 병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성노예 문제나 약탈해간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아베 신조 일본이 가장 바라는 바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는 남북 통일 문제는 역사상을 잃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날 건국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동년 9월 9일 날 건국했으니 전혀 딴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할 역사적인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역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었는데 48년에 각각 분리독립된 북반부의 영토권을 주장한 헌법적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정부 수립 이전의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무국적자가 되고 1910년 북치로부터 정부 수립일까지 38년의 국맹단결이 나타납니다. 27년의 민주정부와 내외의 모든 독립운동, 심지어 미분정 3년도 딴 나라 일이 됩니다. 여섯째는 내국노, 친일파, 불협력자, 간상배들이 죄상을 밝히거나 죄값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딴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생긴 중동, 아프리카 등 신생국가와 같은 나라가 됩니다. 헌법전문 초두에 헌법전문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헌법전문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그런데 70년도 못되는 나라를 보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다고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하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길을 쓰고 건국절을 시도하는 이유와 배경을 압축하면 선대들의 죄상을, 친일 죄상을 덮고 이들을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으로 판치시키면서 후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역사 왜곡이고 정치적 고개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를 국정화하여 선대들이 죄상을 덮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의 군사 대국화와 역사 왜곡을 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술책이라고 비난했어요. 저는 참 그 얘기를 듣고 만직스 모르는 말이다. 그런데 건국절 시도와 국정교과서 추진을 두고 똑같은 비난을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 일본의 한국 침략 미화와 여성 성노예 부정 등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고대사 왜곡에 시달리고 분노해온 국민에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국정교과서 전환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 왜곡의 삼각파도에 휩쓸리면서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일제의 식민 통치와 친일 행위를 미화하고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주의 정권 교과서를 만들고자 시도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교과서 국정화는 정부의 건국절 시도와 같은 뿌리에서 같은 줄기로 진행되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오용 지식인 관변단체들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의 목표 지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론적 논거로 삼아서 일제의 식민 통치와 친일을 미화하고 이승만 박정희의 역사적 괴상을 연탈시킨과 더불어 이들을 건국세력으로 내세워 그 후예들이 영구집권하려는 정치적 술책일 것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인 1895년 근대 교과서가 제작된 이래 우리나라 교과서의 발행은 줄곧 거민정 체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일으키고 1974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검정제도를 전면 폐기, 국정교과서를 사용토록 강제했습니다. 유신 정권이 국정교과서를 강제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반공과 민족 주문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보다 유신 체제를 유도하는 유신 체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고 전두환의 오공체제와 노태우의 육공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현상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신 예찬과 민족 중흥을 배워온 학생들이 유신과 오공타도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는 2007년 6월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전면 폐지됐습니다. 33년 만에 거민정 교과서 체제를 회복한 교과서 발행이 지금 다시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부에서 심각한 고절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교과서 국정화를 고집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좌파 세력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김우성 씨가 아까 잘 생각이 안 났던 분인데 그 김우성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좌파 세력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역사관을 정의로운 사람들을 좌파로 몰고 친일파 독재정권 비판을 부정적 역사사관이라고 내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선친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졌는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펴내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은 하나도 없었고 북한, 방글라데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등 독재국가이거나 내란 또는 전쟁받을 꼴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인데도 교과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검정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 몽골, 체코, 폴란드 등은 현실 사회 등 중국 이후 하나같이 거민정 체제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사, 자국사지요. 러시아사를 거민정으로 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지식인, 교사들이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검정제보다도 더 나아간 자유발행 체제를 실시하고 이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엔에서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유엔에서는 유엔 인권보고서에서는 국정교과서, 정치사 중심 서술, 국가 정체성 강화를 목격으로 하는 역사 교육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권고를 각 나라에다가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만 열면은 비판 세력을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따라하려고 하는 세력,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종북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선진화를 지향한다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후진적인 교과서 거민정을 선호하는 것은 교과서까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분장하려는 정치적 야망 때문입니다. 헌법 정신의 위배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과 학문의 다양성을 억누르려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체제는 파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헌법이 이렇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주체 자립성과 전문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것은 역시 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는 이상으로 마치겠고 한 말씀만 더 추가로 드리면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취임식 때 선서를 국민 앞에 선서를 하고 하는 행태를 보면은 여왕이 아닌가라고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추석날 456만 명 전원에게 1박 2일 휴가증을 발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이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입만 열면은 안보를 내세우면서 56만 명 전원을 휴가를 보내고 북한 쪽이 이런 걸 알면은 가만히 있었는지.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휴가 장병 사병들에게 약과 같은 것을 간식으로 줬는데 나는 그 돈이 청와대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은 그 11월 후에 전두환한테 받았던 6억인가 7억 그런 돈으로 썼는 거 아닌가 싶었더니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생책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대통령의 그런 그 위상을 이런 것은 옛날에 군주제 치하에서나 있었던 일들을 공화국 체제에서 이렇게 생색을 내고 그리고 여야 대표가 하고한 공천제, 국회의원 공천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과서 문제, 국정화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